방송사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 3법 플러스 1인데 그 방통위 정적수와 관련한 방통위 설치법은 민주당 주도로 발의가 됐고 방송 3법은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정확하게 시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가 공영방송 지표적 개선이 언론개혁 1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 아래 5만 국민의 입법 청원을 통해서 입법이 처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목적 의식은 오늘 현장에서도 보고 계시지만 저는 MBC의 전 현직 경영진 어떤 분들은 배지를 달고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앉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직도 카메라를 메고 현장에서 트라이포드를 어깨에 메고 다니시면서 현장을 취재하고 계시는 분으로 인생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서로 방송을 장악했느냐라는 주장들을 대립하면서 공영방송을 사실상 끝없는 정치 투쟁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없고 국민의 제대로 된 눈가귀가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야가 법에도 없는 관행에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이 잘못된 정치 후견주의를 끊어내자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사 추천권의 다양성을 배가하고 거기에 국민 대표성과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특별다수제 요소까지 합의된 내용의 방송법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이 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공영방송을 장악했다고 주장을 하시면 그 방송법 체계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토론을 하는 게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비판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허위 날조된 사실을 동원해서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는 선동에 기반해서 이 방송법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한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